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음식의 맛도 마시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같은 것을 파악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굳이 미식계행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따로 다니더라도 이제 이런 식재를 보는 안목이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재료의 차이를 식별할 줄 알고 그 맛을 미각을 통해 체험하는 게 바로 미식으로 가는 길. 그가 말하는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일까? 미식이라는 것은 꼭 재료가 비싸고 귀한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미식이 아니고 제철에 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았을 때 그게 진정한 미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제가 또 몸생각 끔찍하게 해가지고 진짜 엽기스 중에 엽기스. 버섯이 또 이 향감 효과에 좋잖아요. 오늘은 일자 수익을 안 먹고. 아, 진짜 감칠맛이. 이거 드시는 걸 혼자만 드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한 모금을 나눠주는 용철 씨. 이렇게 진한가? 이 천연 감칠맛이잖아요. 이걸 먹었으니 이제 이에 가서 물론 소고기도 감칠맛이 있지만은 소고기가 심심해질까 이제 그게 걱정이네. 아 좋다. 한우와 곁들일 피조개 관자와 표고버섯의 준비도 끝났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텃밭 하우스에서 자란 거. 이쪽은 참나무 원목 노지에서 자란 버섯이에요. 아무튼 이 먹을거리 풍부하고 자연 환경 살아있는 장흥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장흥 삼합을 맛볼 시간. 키조개 관자와 차돌박이, 그리고 표고버섯의 맛이 환상적인 궁합을 이뤄낸다. 이쪽이 저기 풍남 원목 그 텃밭에서 자란 버섯이에요. 이쪽이. 새로운 맛을 경험해보는 행복한 순간이다. 저는 익힌 것보다 생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향이 더 좋고 맛이 더... 맛을 아는 분이시네. 감자랑 표고랑 같이 싸가지고 토화전 얹어서 먹으면 완전 짱이라.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고 그 먹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미식기행의 참맛이 아닐까 싶다. 여행의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장흥은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배출한 문학의 고장이다. 이쪽 이 마을이 지금 이청준 선생이 살았던 태어났던 그 진목리거든요. 오늘 이청준 선생의 생가를 둘러볼 참이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청준 선생 생가에 좀. 예. 혹시 그 이청준 선생 언제 뵀었나요? 참말로 서럽게 공부했고라고 예. 어려서. 나가동만 이렇게 잘 돼갖고 일찍 예. 돌아가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어렸을 때 이청준 선생 보고 동네 애들한테 이청준처럼 공부해라.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범생이고 예. 공부도 잘하고. 예.
그래갖고 예. 없었게 없이 산게 예. 공부도 못 가치고 그랬더라고 했는데 예. 아야 자그마하게 하고 한 예. 그 한 중학교나 나 국민학교나 나갔던 것 쳤던가 그 정도 예. 돼갖고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식도 없이 그러고 예. 가신 게 짜네요. 자 자식도 없이. 예. 우리가 이 육에서 살고 여기 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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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지난 2008년 작고하신 이청준 선생의 생가. 어린 시절 사진 좋다. 그렇죠. 장흥을 무대로 쓴 그의 소설들은 서편제, 천년학, 축제 등 수많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쪽에 이제 뭐 유적이라든가 이쪽에 뭐 이런 명소도 둘러보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죽음마저 축제라 했던 작가의 생애에 잠시 젖어본다. 이제 장흥에서의 미식기행, 그 짧았던 1박 2일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도 다 챙겨서 먹을 수 있어서도 좋았고 그냥 어떤 걸 먹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장흥을 느끼고 간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예, 예. 마지막까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미식기행을 마치고 서둘러 길을 재촉하는 용철 씨. 안녕하세요. 복지관? 장흥 시내 한 식당을 들렀다. 아, 니는 죽어야 하신다고. 요 감태라 불리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다. 여기 뭐 양념은 뭐 들어가요? 양념은 이제 개운하니 먹으려면 소금이 나고 네. 또 이제 젓갈 좋아하면 액젓 좀 넣고. 네. 원래 감태지라고 그러잖아요. 감태지. 파래는 파래지라고 안 그러는데 파래는 빨리 삭여갖고 네. 그것이 빨리 먹어 치워야 돼. 한 하루나 이틀이나 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익혀서 먹으니까 익혀서 먹어도 좋고 막 담아도 맛있고 야. 이제 2, 3일 있으면 쌉쓸름해. 예. 좀 쓴맛이나 이것 좀 가져가야 되겠다. 어머니 손맛으로 안쳐주라고? 예. 용철 씨 아예 김치까지 담아달라고 한다. 감태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응? 김치, 이제 김치, 감태 김치. 감태 김치. 여기는 뭐 재료가 좋으니까 이렇게 딱 묻혀내도 다 맛있어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예, 아니 저기 씻는 건 제가 할게요. 이번에 뭐 먹으면 또 앞으로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죠. 뭐 먹지? 이제 삭으면은 네. 이것이 익으면은 더 이제 착 더 부드러워져. 그렇죠. 처음에 담으면 이제 꾸둑꾸둑해도. 네. 간은 실 모양이 파래와 매생을 닮았지만 감태는 미역과의 해초. 이거 다 썰어야 돼요? 다 썰어. 마치 제 집인 양 편하게 음식을 하는 용철 씨. 3년 전 우연히 이곳을 들렀다가 인연을 맺게 된 아주머니는 이제 친이모 같은 분이시다. 착해. 자주 오나 봐요? 가끔. 1년에 한 몇 번씩 와. 음료는 뭐예요, 저분은? 뭐 이제 뭐 특이한 거 뭐 그런 거 찾대. 특이한 거 그때 나오는 거 뭐 식물 같은 거 그 철 따라서 반지락 같은 거 반지락 나오죠, 반지락 같은 거. 자 이제 감태로 김치를 담글 차례. 이제 액젓 넣고 그것이 저기 또 매운고추 넣고 쪽파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 맞춰갖고 그놈에서 반 넣어봐. 반? 이것이 바로 요리 고수의 숨은 비법일까? 눈대중으로 어림잡아 넣는 양념과 손맛 하나로 슥슥 최고의 맛을 만들어낸다. 그냥 물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물기를 많이 하면 더 오래가지를 못해. 향이 막해서는 몰라. 예. 냉장고에다 딱 들어가가지고 며칠 정도 있어야 그래도 한 10일? 10일? 먹고 싶어도 꼭 참고 있어야 되겠네. 이제 쌉쓸이 할 때 먹으려면 또 며칠 있다가 먹어봐. 예. 조금 벌려. 쌉쓸하고 하면 할 때 네. 먹고 싶으면은 안 되지.
나는 그거 안 낼 텐데 키가 큰 게 낼 치구나. 예.